요크셔 테리어 신부전 대처 방법과 신장 영양제의 사용법.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 강아지는 14살 요크셔 테리어고요. 현재 신장이 좋지 않아 관리하고 신경 써줘야 하는 상황이며, 동물병원에서 오메가 지방산 영양제를 권유하셔서 그리즐리 연어오이를 먹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검사를 했는데 강아지 신부전이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다 하시면서 추가로 아조딜도 추천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신부전은 위중한 질병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곳저곳 검색하던 중 닥터앤레날이라는 강아지 신장 영양제와 또 술약 박사님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까지 해주시는 것을 알게 돼 구입전 문의드립니다. 닥터앤레날의 오메가, 유산균 등 병원에서 권유해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먹이고 있는 연어오일과 닥터앤레날을 같이 급여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영양제 인트라젠도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함께 먹이는 게 도움이 될런지요. 중복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제품을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어오일, 닥터앤레날, 그리고 인트라젠 이렇게 다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님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강아지 신부전은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해 소변을 통한 독성물질 배출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요독증 등의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노령견에서 많이 문제되며 요즘 신장병 발병 증가로 심장약의 기본 처방되는 이누제 사용도 강아지 신부전 발병 증가의 원인입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거나 파괴될 기능을 상실하면 재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파괴되거나 손상을 막아주면 남아있는 신장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부전이 발생한 강아지라면 신장세포에 해가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장세포에 해가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인이며 요소, 암모니아 등도 신장에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는 육류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고 암모니아나 요소는 단백질 소화 과정에 생성되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에 들어있는 인이나 음식물 소화 과정에 만들어지는 요소, 암모니아 등이 장에서 흡수돼 순환하다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세포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신장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이나 육소, 암모니아 등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강아지 신장 영양제 닥터앤레날은 강아지 장에서 인을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고 음식물 소화 과정에 만들어지는 요소나 암모니아 생성을 감소시키며 신장세포를 직접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먹이신다면 연어오일이나 유산균 제제인 인트라젠을 함께 먹이실 필요는 없는데요. 닥터앤레날에는 신장세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양의 어유추출 오메가 3 지방산 인더와 EFA가 들어있고 또 유산균 함량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메가 3 지방산이나 유산균을 추가로 먹인다고 문제될 것은 없으며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묽은 변을 보는 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 3 지방산을 많이 먹인다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들이시면서 이들 제품을 함께 먹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